아침 레시피가 어딨더라? 어? 뭐야? 생선이 없잖아? 와, 시장 가기 귀찮은데. 와, 나온 김에 재료 그거 사와야겠다. 직접 기른 채소 팔아요. 싱싱한 생선 있어요. 다 보셔 팔아요. 어서 오세요. 어떤 거 드릴까요? 배추랑 감자랑 무 주세요. 배추랑 감자랑 무.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네, 없어요. 네, 다 합쳐서 4골드입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많이 파세요. 이쁜 누나 어서 오세요. 사장님 보는 눈 있으시네. 그쵸? 누나, 오늘 도미가 싱싱한데 싸게 드릴게. 가져가요. 아무한테나 파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지만 오늘은 고등어 한 마리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료를 더 사야 하나? 혹시 손님도 요리 레시피 공모전 나가시나 봐요? 공모전이요? 그게 뭔데요? 에헤이, 소식이 느리시네. 지금 요리 레시피 공모전 핫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요리대로 많이 찾고 있다고요. 어허, 그렇구나. 근데 사장님은 안 나가세요? 아, 손 낚시밖에 할 줄 모르는 낚시꾼이라 요리 정말 못하거든요. 관심 있으면 게시판 확인해봐요. 좋은 정보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게 요리 레시피 공모전이구나. 숙고마만의 특급 레시피라. 대상이 전설 뽑기 10회 이용권이라고? 요리 레시피랑 음식 모양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모형은 집사한테 부탁해야겠다. 집사! 우리 공모전 나가자. 응? 무슨 공모전? 요리 레시피 공모전인데 숙고마만의 특별 레시피를 만들어달래. 그래서 집사가 음식 모형 좀 만들어주라. 그런 것도 만들어오래? 응, 그렇더라고. 레시피는 내가 맡을 테니 집사는 모형을 만들어줘. 그래. 오늘은 쿠키의 요청대로 공모전에 제출할. 그래서 쿠키야 뭐 만들 거라고? 내가 과자의 집 만든다고 말 안 했나? 옆에 도안이 있으니 확인해봐. 도안이라면 혹시 이거? 응, 그거 맞아. 그럼 잘 만들어줘. 어? 이것만 주고 가면 어떡해. 으흠, 어쩔 수 없군요. 오늘은 이 아이클레이로 과자집을 만들어 볼게요. 과자집 벽이 될 부분부터 만들어 볼게요. 클레이를 펴준 뒤 집 앞면과 뒷면이 될 수 있게 잘라서 다듬어 줄게요. 집 옆면과 지붕도 동일하게 만들어 줄게요. 이제 완성된 벽과 지붕을 하나로 합쳐주면 과자의 집이 완성이 아니죠. 아직 이 집에 기둥틀이 없다고요. 클레이를 기둥도안 모양처럼 만들어준 뒤 집 옆면에 붙여줄게요. 쿠쿠다스처럼 생기도록 길쭉하게 모양을 내주고 지붕 밑에도 웨하스처럼 생긴 장식을 추가해줄게요. 굴뚝은 이리저리 툭툭 치며 네모 모양으로 만들고 지붕 위에 살 포시 얹어 잘 고정시켜줄게요. 굴뚝에 하얀 머리띠를 씌워주고 민둥민둥 머리가 춥지 않게 뚜껑도 덮어줍니다. 지붕은 초코바를 표현하기 위해 한 줄로 그어줄게요. 문 모양으로 클레이를 잘라서 붙여주고 칼집을 내서 문의 디테일을 살려줄게요. 그리고 둥근 손잡이까지 붙여주면 문 완성! 다음으로 쿠키도 과자처럼 보일 수 있게 납작하게 만들어줄 건데요. 아, 물론 우리 쿠키인 건 다들 아시죠? 요즘 핫한 게임 숲속 고양이 마을에 쿠키를 만들어줄게요. 손님, 마무리로 경락 마사지 해드릴게요. 네! 다음은 바닥을 만들 차례. 단단한 우두락을 잘라 바닥을 만들어줄 건데요. 콩쿠를 꼼꼼히 발라준 뒤 잔디 바닥을 올려 붙여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자의 집 채색만 남았는데요. 맛있는 쿠키처럼 보일 수 있게 베이지색을 칠해주고 기둥들은 초코 쿠키처럼 보이도록 칠해줄게요. 지붕 색깔이 꼭 누텔라 같지 않나요? 아, 못 참겠어요. 정신 차려! 에템, 그럼 마저 칠해보도록 하죠. 문은 전체적으로 초코의 느낌이 나게 칠해줄 건데요. 손잡이도 초코의 한 종류인 M&M's가 생각나도록 칠해줄게요. 먹진 않았지만 살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다음은 파스텔을 갈아서 노릇하게 구워진 쿠키처럼 보이도록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잘 구워진 쿠키 같네요. 마지막으로 쿠키도 칠해줄 차례예요. 먼저 몸통을 칠해준 뒤
쿠키의 얼굴을 그려줄게요. 자, 이제 집을 붙여줄 차례인데요. 목공포를 빈틈없이 발라 쿠키와 함께 붙여줄게요. 마지막으로 울타리 장식까지 해주면 쿠키하우스 완성입니다. 내 집 마련하기 쉽구만! 쿠키야! 차례! 뭐야! 벌써 다 했어? 그럼 너가 그려준 도안대로 잘 있지? 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그럴싸한데? 진짜 잘 만들었다! 고마워! 그럼 이거 제출하고 올게! 접수하러 왔는데요! 네! 제출할 건 옆으로 주시고 신청서 작성해주세요! 네! 여기요! 결과 발표는 3일 뒤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엥? 못 갈걸? 엥! 이게 뭐야! 미! 다음! 이건 왜 없는 건가? 아! 간식인 줄 알고 제가 먹었어요! 아나 나 이제 작품까지 다 먹네! 에휴! 그냥 씨로 자리해! 엥! 오! 이 작품은 우리 와이프처럼 아름다운 작품이야! 더 볼 필요 없군! 에이! 엥? 내가 장난감밖에 못했다고? 내 꽃가리 우수상! 공모전 별거 없네! 내 작품이 왜 여기 있지? 설마! 내가 대상이라고!